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단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골프존 그리고 크리스 FNC 또 파인테크닉스 두산 등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에서는 이제 골프 관련주 두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골프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1위 이제 스크린 골프 기업으로 이 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실적 호조세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일단 그간 시장에서 좀 평가되어 왔었던 이 골프 관련 테마에서는 대표격 종목으로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. 뭐 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인 수혜주, 뭐 선호도 증가, 자연스러운 스크린 골프에 대한 이용자 급증 등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이러한 호재는 뭐 계속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 최근 들어서 모멘텀으로 두 가지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해외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최근에 이런 주가 상승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미국과 중국 등 이 해외 매출액이 3분기부터 좀 성장하면서 해외에서도 좀 국내처럼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리고 오늘 출시되는 이 골프 ETF 정식 명칭으로는 하나로 FN 골프 테마 ETF가 오늘부터 거래가 되게 됩니다. 이 골프 ETF 상장에 따른 이 수급 유입 기대감 유동 주식수가 많지 않은 이 골프존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기대감까지도 더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크리스 FNC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국내 골프웨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. 동사일 같은 경우 골프 브랜드 1위 파리게이츠와 6위 핑, 고가 브랜드인 마스터바니와 뭐 세인트 앤드류스 등 이 주요 브랜드들의 성장세 등에 힘입어서 이번 3분기 실적 역시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모습인데요. 일단 실적 부분을 보자면 이 서프라이즈의 배경에는 이 주요 브랜드들의 고성장세 그리고 특히나 판매 비중 가운데 신제품 비중이 이전에는 40% 초반이었던 게 50% 때까지 판매 비중의 절반이 좀 신제품이다라는 점이 주요 수익성 개선의 주요인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의류업체 입장에서는 신제품 판매 마진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신제품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의류업체에게는 최적의 환경이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즉 고마진 상품 비중이 증가하는 점은 이 매출과 이익률이 둘 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 이러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뭐 지난 거래일 역시도 강세를 보였던 상황이지만 이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오늘 골프 ETF의 수급적인 기대감도 오늘부터 일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